지하차 새소리가 잔다. 바람 앞에 장명등은 꺼지고 날고 우리들의 이 사랑은 벤치를 맞았다. 어디야디요 차 어디야디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야, 앵콜이 나오는데 정수 형이 형 그냥 리듬만 비트로 타주면 되잖아. 아리아리 아니 크리스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셨는데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약간 좀 창피한 게 뭐냐면 우리 것이잖아요. 우리 것인데 제가 참 몰랐구나 많이. 아... 그러니까 많이 이 방송을 보시고 국악이 예.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한 분 한 분 계실 때 국악의 대중화가 이렇게 벽이 두껍지 않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고 예. 네 희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 스타킹에 나오길 정말 바랍니다. 국악 사랑합니다. 자 우리 효설 양 앞으로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? 다 얘기해 보세요. 저희 선생님처럼 큰 명창이 되고 싶고 그래서 인간문화자가 되어서 더 많이 후배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. 네.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! 부탁드립니다! 더빙자를 만나보기 전에 라디오에서 우리 김종수 씨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기타를 몇 년 전에 쳤습니까? 한 몇 년 쳤어요? 친 지는 오래 됐죠. 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타 쳤죠. 고등학교 때부터 예. 기타를 아~ 그러면 뭐 30년 40년 네. 네. 아니,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. 아,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. 기타가 몇 줄인 줄 아세요? 기타는 보통 6줄이죠, 6현. 그렇죠. 네. 네. 대부분.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기타 두 대를 한 사람이 동시에 연주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? 말도 안 되죠. 손이, 손이. 여기 쌍칼이 있어도 쌍기타는 힘들죠. 불가능한 것 같아, 상상이. 네. 바로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. 큰 박수로 환영 받겠습니다. 네, 기타 붙어 있어요. 원래 있어요? 여기 원래 있어요. 기타 지금 붙어 있어요. 처음 봅니다. 이따가 이게.